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가을엔 어떤 바지를 입어야 할까요? 어떤 바지를 입어야 좀 감성 있게 아니면 패션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? 오늘 그래서 네 가지 다른 감성의 가을 바지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될 제품들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셀렉을 해서 브랜드 측에 요청을 드려서 금전거래 없이, PPL 없이 진행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자, 그럼 제가 올 가을 추천드릴 감성 바지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 바지는 색감이 너무나 예쁜 주황 옴므 투플리츠 팬츠입니다.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다크 브라운 컬러감이 다크 브라운이긴 한데 붉은기가 전혀 없이 고급스러운 컬러감으로 뽑으셨더라고요. 이 바지는 투플리츠, 투턱이 잡힌 팬츠인데요. 이렇게 플리츠나 턱이 들어간 바지들은 아무래도 이 접히는 구간 때문에 원단감이 많아져서 볼륨감이 살아납니다. 그래서 좀 더 풍성한 느낌, 루즈한 실루엣 연출에 도움이 된답니다. 원단감 자체는 찰랑찰랑 매끈매끈 부들부들한 편인데 하지만 이런 플리츠 팬츠가 모든 체형에 어울리진 않는데요. 특히나 골반이 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힙업이 진짜 남다르게 되신 분들께는 자칫 잘못해서 사이즈가 타이트해질 경우 이런 턱 팬츠가 오히려 부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플리츠 팬츠를 구매하실 때는 이 플리츠가 여유롭게 딱 떨어지는지 아니면 사이즈 업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바지 뒷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바지인데요. 밴딩 자체가 굉장히 세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밴딩 때문에 사이즈를 좀 왔다 갔다 내가 원하는 핏을 찾을 수 있는 바지긴 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모델이 입고 있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더 와이드하게, 루즈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사이즈 업을 해도 무난히 허리가 잘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이 바지 총장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이 바지는 사실 제 바지예요. 제 다리 길이에 맞춰서 수선을 맡겨놓은 바지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신 다음에 다리 기장에 맞게 수선을 하실 건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름에서 주황 옴므, 남자 옷이기는 한데요. 허리 26인 저에게도 스몰 사이즈가 딱 맞았기 때문에 저처럼 좀 매니시한 감성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바지 여자도 되더라고요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Bearded Kid 제품인데요. Bearded Kid는 벌룬핏, 감성 바지로 좀 이미 유명한 브랜드예요. 그래서 많은 제품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조금은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로 준비해봤습니다. 원단감은 테트론이 들어갔는데 테트론은 폴리계 합성 섬유로 질기고 탄성이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만져보셨을 때 앞서 보셨던 제품만큼 찰랑찰랑 거리고 부들부들은 하지만 조금 더 각이 잡히는 빳빳한 느낌을 줍니다. 이 제품 또한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하게 투턱이 잡힌 팬츠인데요. 그렇지만 핏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. 일단 총장이 확 짧아졌고요. 허벅지 통이 훨씬 더 여유 있게 나와서 항아리 핏, 조금 더 볼륨감을 줍니다. 하지만 이런 항아리 핏 바지는 골반이 넓으신 분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좀 부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기준 짤막한 기장감과 플리츠와 항아리 핏, 요거는 뭔가 좀 더 멋을낸 느낌, 좀 더 패션을 즐기는 분들이 입을 법한 바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특히나 만약에 키가 좀 크셔서 요 바지가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온다면 양말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.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요 바지로만 포인트를 주시고 상의도 검정, 양말도 검정, 더비 이렇게 딱 신어주시면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감성어린 바지로 조미료처럼 이렇게 패션업을 한 거를 이렇게 곁들여준 룩이 완성이 되니까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아워스코프 제품인데요. 앞서 보셨던 투플리츠 팬츠들이 나에겐 투머치 감성이다,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요 바지로 가시면 됩니다. 일단 바지 디테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 바지 또한 색감이 판타스틱해요. 왜냐하면 요 바지가 라이트 올리브 컬러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. 그걸로는 설명이 부족해요. 이게 무슨 색감이냐면요. 라이트한 카키색에 쥐똥만큼 쥐색을 섞었는데 그게 진짜 붉은기가 없고 근데 좀 누런기는 살짝 있는데 아무튼 되게 부티나는 고급진 컬러감을 뽑으셨더라고요. 원단감은 첫 번째 바지였던 주황 옴므 바지와 굉장히 흡사하게 찰랑찰랑 매끈매끈 부들부들 원단입니다. 원턱 원플리츠 바지가 아무래도 그 턱에서 주는 볼륨감이 좀 줄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투플리츠 바지들보다는 덜 부담스러우실 건데요. 그리고 허벅지 통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세미 와이드한 핏으로 연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바지는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. 허리에는 밴딩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제품으로 무조건 너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호겠지만 개인적으로 허리 밴딩이 없는데 투 사이즈로 진행되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, 사장님.
전체적으로 우아한 실루엣의 바지인데 원턱으로 감성을 더해주되 스마트함을 놓치지 않은 바지 같아요. 하지만 이 바지 또한 턱 플리츠 하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플리츠 자체가 여유롭게 툭 떨어질 수 있는 사이즈로 가셔야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끔 타이트해지면 바지 핏이 안 살아요. 그래서 이 바지는 올 가을 원 플리츠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 입문자용 플리츠 팬츠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마지막 제품은 레고드건 제품인데요. 데님도 감성지게 입을 수 있어요, 여러분. 턱이 잡힌 데님 팬츠는 자칫 잘못하면 소재 특성상 굉장히 부해 보일 수 있는데요. 이 제품은 안 그래요.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 나서도 사실 원단감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었어요. 너무 솔직했나? 그런데 이 제품 데님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 않고 유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코 부해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스판기도 굉장히 잘 느껴지는 소재에서 입자마자 와씨 개편해 약간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. 그리고 이 바지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죠. 턱이 한 번 잡혀있는데요. 이게 허리서부터 이렇게 바짝 시작하는 턱이 아니에요. 자세히 보시면 조금 내려와서 턱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바지는 골반이 좀 있는 분들도 좀 부해 보이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턱 팬츠인 것 같아요. 기장감은 조금 적당하게 여유롭게 나와서요. 루즈한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 아니면 롤업을 좀 해서 좀 더 아메카지 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올 가을 감성 데님, 나는 이 약간 아메카지 약간 워크웨어 느낌을 내고 싶은 감성 바지로는 요 데님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가을에 추천드릴 만한 감성 바지 좀 느낌 다른 네 종류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이 중에 하나라도 올 가을 한번 시도해볼 만한데? 하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.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 주황 옴므의 다크 브라운 초콜릿 컬러의 바지를 이벤트로 드릴까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감성을 돋가줄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